십자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좀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요, 이렇게 저처럼 십자로 처음에 시작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선 처리, 다 사선 처리 해주신 다음에 하나, 둘, 또 하나, 둘 이렇게 가지고 이 부분에 사선을 낸 다음에 애들이 얼굴이 큰데 이렇게 높게 꽂으면 되게 웃기겠죠. 이런 이파리들이 조금 요 정도 한 2, 3cm 정도가 다 보이게끔 해서 오늘 꽂아주실 거예요. 그래서 애들 하나, 둘 이런 느낌으로 해서 넣어지 아니면 이파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. 조금 대보고 들어갔을 때, 2, 3cm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생각하셔서 더 잘라주시거나 그대로 꽂거나 해주시겠죠. 이런 식으로 넣어주실 거고,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 넣어줄 텐데요. 너무 애들이 똑같게 하면 재미없어요. 조금 나왔다가 들어갔다가,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해야지 훨씬 더 재밌겠죠. 지저분한 것 같아 하시면 잘라주시고 괜찮은 봉우리 정도까지만 사용을 해서 아이들을 사이에다가 또 연출을 해주시면 돼요. 지금 저는 여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여기만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완성을 하면서 가면 안 돼요? 같은 것들로 의아리 여러 잠시만요, 의아리 있는 걸로 찾아봐요. 편안하게 이렇게 내가 넣고 싶은 부분에 넣어서 해주시고요. 하나 정도 뭐 길게 포인트 또 얘는 지금 색깔만 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넣어.